네, 동양 사태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피해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에 나서서 결과를 내놓긴 했는데, 그러나 뭐 피해자들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 쪽에 전문가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가 전화로 연결되십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또 돈 문제인데 숫자까지 난무하니까 사실 이해가 좀 쉽진 않습니다. 네네.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됐다. 이게 이제 네. 금감원 발표였는데 네네. 그러면 손해 본 모든 금액의 64%를 다시 되찾게 됐다는 얘기인지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64.3%는 예. 그 이번에 분쟁 조정을 한 걸 플러스해서 예. 총 피해자 입장에서는 64.3%를 회수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금감원의 발표고요. 예. 이제 금감원의 발표는 이번에 분쟁 조정으로는 한 10% 정도 해준 거고요. 회생 절차에 의해서 예. 현금 변제와 출자 전환에 의해서 53% 정도를 해서 이번에 토탈해서 64% 정도 반환받게 됐다 하는 것이 금감원의 발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게 된 것을 64.3이라고 잡고 실제로 빨리 돈을 빼가지고 좀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그 액수가 아니군요. 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요 정도는 64.3%는 받을 수 있는데 예. 단지 이 안에는 예. 10년 동안 받는 것도 있고 아. 뭐 어떤 경우에는 7년 동안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받는 금액 기준이고 예.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기준은 예. 상당히 또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겠군요. 네. 예. 일부 청취자들은 뭐 회사가 다 망해가니까 돈을 어디서 가져올 데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분쟁 조정으로 인해서 그 분쟁 조정이 이번에는 이제 불안전 판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팔았다, 이러한 그 불안전 판매에 관해서 분쟁 조정을 한 건데요. 예. 그 분쟁 조정 신청한 사람한테 주는 금액 총액이 지금 625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쟁 조정으로 인해서 동양증권이 판매를 할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부분이 지금 625억을 이번에 분쟁 조정으로 지급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지금 동양증권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뭐 2-300억 밖에는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동양증권은 지금 이 불안전 판매로 충당금을 939억을 쌓아놨는데요. 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분쟁 조정으로 인해서 그 동양증권의 입장에서는 좀 안도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소비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족하다. 예. 아, 피해 금액, 자신들의 피해 금액이 한 10% 정도밖에는 보상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한테서는 900억에 대충 맞춰갖고 지금 금감원이 내놓은 거 아니냐. 네. 예, 손방망이 쳐버리자 그쪽 사정을 봐준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오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대개 3분의 2라고 하는 것으로 3명 중에 2명에 뭐 보상을 해준 것처럼 예. 또 지금 현재 충당금을 쌓아놓은 것 중에 또 3분의 2 정도만 이번에 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향후에 뭐 저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되게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맞춰진 감이 누구나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불안전 판매 말씀하신 대로 또는 부적합한 상품 이런 네네. 것들은 이제 67%만 인정했다는 것은 나머지 33%는 어느 정도 알면서도 위험한 줄 알면서도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 이번에 그러나 그런 말은 아니고요. 금감원의 주장은 2만 1,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 이번에 보상을 해주는 사람은 16,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00명 예. 정도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5,000명 정도에는 중에는 조정 신청을 취한 사람 중간에 그다음에 소재기를 제기한 사람 또 금감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16,000명에 대해서만 이번에 분쟁 조정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현행 규정이나 법령 등에 따라서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선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좀 느슨하게 대하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법도 규정도 어떤 감독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충분히 처벌 효과를 현재의 그 법에서나 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하지만은 독점적으로 금융당국에만 어떤 실질적인 처벌 권한을 주고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금융감독 체계가 유지되어 온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과 같은 금융사고는 특히 동양 사태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1차적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과에서도 적나라하게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고 금융당국이 오히려 제재나 분쟁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감싸기 처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겔사의 회사채 불안전 판매에 따라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융감독원의 확실한 책임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동양증권, 동양그룹의 경우에는 이게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불법적인 어떤 판매 행위가 이루어졌고 불법적인 발행 행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 감독을 한 것이 결과도 나와 있었는데 네. 이것을 금지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큰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죠. 네. 혹시 금융제도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벌어지면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은 엄청난 어떤 그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을 금융회사가 하지를 않죠. 예. 또 하나는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이 체크를 하는데요. 예. 사전적인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인증을 할 때 향후에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방지를 하도록 하고요. 예. 또한 사후적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그 뭐 굉장한 큰 손해배상을 그 부여함으로써 감히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사전적 사후적으로 이렇게 완비가 됐는데 네. 저희들은 사전적 사후적으로 상당히 미비한 것이 네. 이러한 사고가 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이게 사회가 안전망이 구멍 뚫린 게 느껴집니다. 이럴 네. 때에는 결국 다 피해자들한테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건데 말이죠.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습니다.